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0.08%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P500도 0.3%대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증시는 장 초반에는 많이 빠졌다가 다시 나스닥 지수는 올라오는 모습,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반대로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많이 빠지면서 0.56%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유가가 1.39% 상승하면서 86.74불에 도달했는데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SPA 통신은 사우디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가면서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도 사우디의 1일 원유 생산량은 약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됩니다. WTIU 가격은 한때 90달러를 웃돌았으나 지금 현재 배럴당 86.69달러에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 87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흐름을 보면 7월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유가 흐름만 보면 정확히 옥시덴탈의 주가의 흐름과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가는 7월부터 꾸준히 올랐고 그리고 8월 중순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옥시덴탈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꾸준히 올랐다가 8월달 소폭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경제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추세지표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나타났으며 미국의 7월 공장제 수주도 전월 대비 2.1% 줄어들면서 공장제 수주는 5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기 침체 전망을 20%에서 -5% 줄이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패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미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 FOMC에서는 92%의 확률로 동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며 0.25% 인상은 불과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동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동결 확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준이 11월 금리를 올리기에도 더 어려운 여건이 펼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점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날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4.27%까지 올랐다. 지금 현재 4.26%로 마감이 되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4.97%까지 고점을 올렸다가 현재 4.9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까지 다소 완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경제 지표들을 봤다며 만약 이것이 이어질 경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지표를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두 달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과열된 고용시장도 완화된 만큼 연준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S&P500 지수가 1년 중 가장 부진한 평균 수익률을 낸 달입니다. 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월 초에는 강세 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 전략가는 최근 뉴욕 증시의 강세 모멘텀은 9월 뉴욕 증시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업체들은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나 델타항공 -2.5%대 하락이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중국의 8월 판매량 호조 소식과 함께 4.6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마소는 1.49% 상승, 테크놀로지 섹터의 오라클은 2.52%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도 유가의 흐름과 같이 움직였으며 에어비앤비는 S&P500 편입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7%대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유가와 반대로 하락이 나왔고 달러 인덱스는 104.76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빅스 지수는 15.15로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휘하인 그레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중립 구간에서 다시 탐욕 구간으로 올라왔으며 QQQ ETF는 51선 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 슬로우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RSI는 59.64, CCI는 135.41이며 SPI도 마찬가지로 51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나 스토캐스 슬로우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 발생, RSI는 55.53, CCI는 88.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고금리, 현재 금리 인상보다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